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예, 주말입니다.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약간 아침에 새벽에 쌀쌀하긴 했는데, 예, 일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싸준 맛있는 도시락 먹고, 예, 파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어우, 정갈한 배추김치와, 예, 멸치볶음. 어제 배추김치도 정말 맛있었고, 멸치볶음도 예, 맛있었는데 오늘 또 아침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버섯볶음 어제와 메뉴가 동일합니다. 자, 맛있는 버섯볶음 윤기 잘잘. 예, 딱 적당한 양의 아주 알맞은 양의 잡곡밥. 아침 먹고 또 빠르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딱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양인 것 같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디쉬. 야, 김치찌개 비주얼이 돼지고기 두툼한 거 들어가 있고 김치랑 아주 살아 숨쉽니다. 냄새, 비주얼보다 냄새가 지금 더 자극적인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국물이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고기 두툼한 거. 상당히 부드럽고, 자, 리치햄으로 수정되는 햄. 아, 자, 고기랑 김치랑. 와,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그냥 입에서 녹아버립니다. 예, 두부도 들어있고. 자, 배추김치.
와, 뭐 하나 빠지는 메뉴가 없습니다. 다 끝내줍니다. 와. 자, 버섯 볶음 추가해서. 배도 많이 고팠었고, 예, 좀 전에 힘도 많이 써가지고 뭔가 기력이 빠지려고 할 때쯤에 밥을 이렇게 든든하게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한 숟갈 담겨놨다. 국물이, 네, 사골 국물입니다. 사골 국물. 김치찌개 국물 맛이 아니라, 예, 네, 고깃국에 가까운, 예, 네, 국물의 진함이,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부어버려야겠다, 이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예, 김치찌개만 있어도 밥을 진짜 잘 먹었는데, 김치찌개 있으면은 그냥 대접에다가, 예, 한 대접 받아갖고 밥을 그냥 거기다 바로 투하합니다. 예. 한 두 그릇 이상 투하해놓고서는 그냥 빵 먹었었는데. 찌개김치랑은 또 다른, 예, 또 다른 느낌의 아삭아삭한 배추김치. 요 며칠, 예, 봄비가 내리고 어제 이제 비가 그치고 어제 오늘, 특히 오늘 더 이제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예,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예, 몸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예, 전해드리면서 영상 봐주시고, 예, 댓글 남겨주시고,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모처럼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날씨 예보를 내일 것까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벚꽃이 거의, 예, 이번 주에는 그래도 가셔야, 예? 뭔가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밑에 지방은 이미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 이제 약간 산지나 좀 추운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번 주까지, 주말까지 가시면 벚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김치가 좀 남아서 점심에 라면을 먹을까 했는데 이래저래 금요일날 길도 밀리고 네, 볼 일도 있고 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라면을. 오늘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예, 여유가 되면 이 남은 김치와 라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아침에 우연히 또 예, 유튜브 영상 이렇게 피드로 올라오는 영상을 김승호 회장님의 영상을 봤는데 최근에 또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또 예, 출간하셨습니다. 그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라 그래서 이제 예,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시는데 김승호 회장님께서 혹시나 예, 뭐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경영을 하시거나 어? 뭐 작은 뭐 자영업도 다 어? 사장이고 경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사장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을 계속 하실 거고 어떤 경영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보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아침에 우연히 봤던 영상에서 김승호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그 석가모니가 한 말씀인데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물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태어나서 그동안 뭐 어떤 뭐 성장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각자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예, 했으니까 지금에 나가야 된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미래를 바꾸고 싶고 어떤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내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생각의 비밀인데 생각이라는 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생각의 차이가 그게 정말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뭔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아,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랑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남기고 아, 뭐라도 더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하면 그런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믿고 하면 또 지내다 보면 그게 또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예. 어쨌든 작은 생각의 차이 예, 오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벌써 14분입니다 예. 뭐든 될 수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나를 꾸준히 바꿔가고 이렇게 내가 추진하는 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밀고 간다면 좋은 분명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각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것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일 수 있는데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냥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한 대로 산다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모습이 과거의 나의 어떤 생각의 소산인 것처럼 네. 내가 지금 미래에서 보면 미래에서 지금을 돌아보면 지금이 과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과거에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면 네. 미래에는 또 지금 내가 살았던 모습이 미래에 네. 반영되어서 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말씀드려서 얼른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